네, 부산시교육의 수장을 뽑는 부산교육감 선거도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처음으로 중도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후보를 내 진보 진영의 현 교육감과 양자 대결 구도가 유력해졌습니다. 김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경쟁자들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는 하윤수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지난달 부산에서 처음으로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사무소까지 열며 가장 먼저 선거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 예비후보는 부산교육이 획일적 평준화에 치우쳤다며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학력 깜깜이 획일적 평준화 교육을 철폐하고 기초학력과 학업성취 보장이 진정한 학생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부산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범진보를 대표하는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지난해 일찌감치 3선 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초선과 재선 동안 부산 교육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면 3선으로 제대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교육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경험이나 과정을 잘 알고 또 앞으로 준비를 미리미리 한 사람이 마무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사퇴는 최대한 늦춰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직으로 같은 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에 공직자 사퇴 대상이 아닌 만큼 지난 선거 때처럼 한 달 전쯤 예비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교육감 선거는 2007년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중도보수와 진보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압축돼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